7월 21일 롤플레이. 이번에는 호식을 갈 예정인 신짜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등장 함께 짜오가 살짝 너프됐죠. W에 이 AP 개수 너프됐습니다. 근데 뭐 정글 돌 때 AP 신짜오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았다고 보이니까 너프를 시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지. 상대도 포식 정글 보이네요. 시바나 승리가 우리를 부른다. 돈 빼서라 배드. 그렇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안 맞지롱. 돈 또 뺏겼어. 다들 포션값 벌었겠는데? 돈 뺏을 수 있으시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저는 정글 루트를 무난하게 짜겠습니다. 독특거비 블루 이렇게 갑시다. 얘는 왜 이러고 있어. 베인은 귀한 모션도 없는데. 자, 리시 시작. 자, 이격 함께 에어본 턴까지 들어가서 피세이브가 많이 됐네요. 어차피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센탑에 나는 탑. 빨리 포식을 쌓아보고 싶다. 시장 속도 덜덜 할 듯. 두 방씩 막 찔러대니까. 그리고 이 삼지극도 빨리 쓰겠네요. Q 쓰고 두 방 찌르면 무조건 두 방 중에 나가니까. 그렇게 되겠지 않아? 정글 다 돌게요. 그렇게 하겠지. 자, 한 바퀴 깔끔하게 다 돌 거니까 정글에 좀 더 도움이 되네. W나 Q를 하나 더 찍고 2도 2가 더 도움이 되겠네요. 당장. 잠깐만.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았네요. 이거 먹고 그럼 이것도 먹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저거 먹고 온 게 잘 됐네요. 되게 됐네. 자, 그럼 여기서 선택지 탑 갱킹 미드 갱킹인데 아마 시바나는 정글만 돌 거예요. 전사의 호는 꺾이지 않는다. 시바나 갈 듯. 이것도 먹었어? 미드 이래서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한번 찔러봅시다. 이쪽에 있다가 살짝 있다가 어쩌다가 매혹이라도 또 맞으면은. 자, 이제 미니언 타고 가볼려 하겠죠? 에어본! 블록고 레드도 한 번 먹고 시바나 미드 경험치 먹는 거 잘 먹는데? 뭐 아무 도움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경험치 먹는 거예요. 왜 계속 갈 수 있지? 오래배 찍었나 그래서? 아이고 아쉬워라.
비행 실패. 아, 레드만 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카 정상해가지고 시작해서. 그렇게 하겠군. 오, 마나가 좀 생기거든요? 미드 한 번만 더 찔러볼게요. Q랑 2만 하면은 90밖에 안 다니까 2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탑 나드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잠깐, 여기 방금 정 서포터가 왔다 간 건가? 언제나 전진할 뿐이다. 시바나 저기 있었으니까 서포터가 방금 왔었네요. 아씨, 이거 먹고 또 올라갔네. 자, 갑니다. 전멸 없는 신짜오. 아, 전멸 없는 야조. 네, 아리도 마라가 없네요, 문제가. 오, 겨우 잡았다. 위험했다. 캔노플. 우리 블루레드 나오는 게 비슷할까요? 우리 지금 시마나 플레이 스타일이 거의 카정 이런 느낌인 걸로 보아. 시간 맞춰 또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네요. 레드부터 먼저 잡수고 그다음 됩니다. 아마 이제 아래 쪽으로 빠지면은 제 레드 들어오는 거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위로 오죠. 언제나 전진할 뿐이다. 시바나 들어올 듯. 맞다 들어온다. 아마 이거 지금 천천히 먹고. 그렇죠, 있네. 반대로 역주행 실패. 나를 그냥 딜하다 죽고 나머지 정리해주기를 이제 빕시다. 나를 왔어요. 캔도 이러면 잡겠다. 오늘 야소인데 내가 나를 되죠? 좀 더. 그렇지, 으헝. 형타 W, 형 Q. 그렇지, 잘 비볐습니다. 이거 방금 정말 괜찮았습니다. 욕심 하나 했다가. 아, 이거 좀 잡아주지. 난 안개 이득. 네, 목숨 바쳐 했는데 이런 매정한 사람들. 어쨌든 저는 조금 힘들어도 우리 편한테 이득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준 거는 확실합니다. 블루 오세요. 지켰다가. 말보다는 행동이지. 나도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호시게 신발살 돈을 맞춰야 되는데. 불 바로 오나? 보아하니 미드 먹고 와야겠네요. 나도 두꺼비 타임. 됐어. 저거는 생각해두고 있다가 다음에 먹읍시다. 아래도 킬 하나 먹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빡세지는 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킬을 바탕으로 잘하게 되며. 이제 다른 나이 위주 좀 볼게요. 저거 렌즈 엉망이 생겼고. 바텀은 가만 내비둬도 잘하는 것 같아요. 베인 그브 라인전인데 뭐 바드가 괜찮아서인지 베인이 잘해서인지 CS 지금 물리지 않게 잘 먹고 있고.
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쟤는 지금 고통 고통 고통이죠. 고통 고통 고통. 오늘의 첫 번째 택. 집안아 지금 포식 타느라 정신 없을 거야. 는 개인이네. 마무리! 아, 내 혹을 조금만 더 빨리 쓰셨더라면 아마 쿨이었겠지만. 잠깐만, 서포터 안 보이죠? 이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바드 가면 먹어야지. 경험치는 혼자서 소비드. 여러분 이게 치졸한 게 아니고 본인의 생존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글러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좀 더 약간 네, 이런 데서 경험치 막 빼먹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 선명하신다. 좋은 거 배워갑니까? 아 감사합니다. 많이 써먹으세요. 주도권을 가지는 정글러가 됐다. 잘해. 60초짜리 그렇게 하겠다. 저런 거 와드 캐치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보다 큰 도움 됩니다. 와드가 깔려 있다라고 이제 생각만 할 텐데 시야간까지 받으면은 여기가 달라지죠. 자, 슬슬 이 정도면은 탑에서 슈바나가 어흥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가든 슈바나가 먼저 가든. 말보다는 행동이죠. 아, 눈치 채고 빼겠네. 왜 안 빼? 혼자 두고 죽지 않겠지? 아 나를 왜 이리 연약해 보이냐? 우린 이제는 안 연약해 하는 데니까 내 입도 굽시다. 내가 할 거 해야 돼. 그렇지! 잡았죠? 아 깔끔합니다. 안 오네. 잠깐만 이러면 용 가는 것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라인 지금 다 조져놨으니까 용으로 빨리 가가지고 먹어야겠다. 페인도 오고. 하이. 아 나는 이거 먹을래. 굉장히 쉽게 먹었죠? 또? 이게 포식 정령에서 드래곤은 5스택이니까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 소 두꺼비 잡수시라고 했네. 말이 툭 까맞는 소리가? 피해놨고? 그만가 그만가! 야 나르도 오나?
저 진짜 또 저거 못 봤네. 테테테테테테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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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줘. 안 돼. 가차 없네. 네, 레드의 복수! 네, 첫 레드와 두 번째 레드의 복수다. 슈바나님, 포식 34코 다이다이 합시다. 안 넘어오네. 투지를 불러 이렇게 줄라 했는데 포기한 것 같네. 어떡해요? 공감해주자. 디드 디드 치고 저기 시바나님 잘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쳐주면은 시바나 기분 살짝 상하고 이제 알리랑의 그 반도체들이 더 가져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아, 잘 쌓이고요. 이거 하면 20이네요. 3,000원! 모랑 일십을! 어? 바드금님? 와 지금 진짜 세겠다. 지금 상대편에서 나...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오! 나를 개멋있고요. 그리고 괜히 열장되다가 아리궁 궁매호 멋있을 뻔 했는데, 여기서 시바나가, 으하우스. 아이고. 바드 집요하다. 적장을 물리쳤다! 튀어! 죽고 싶잖아. 빨리 스택 스택. 이게 예전 야성처럼은 안 쌓이네요. 챔피언 죽여도 쌓이진 않네. 아니 이거 챔피언 처치도 되나? 아까 20 스택 아니었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요. 아 무킹인가 했어. 내가 먹어도 문제. 아 시바나 그쪽에 아무것도 없지. 거의 빼고. 저는 게 참 통쾌하네요. 이제 5스택 들어오는 용까지만 딱 먹어주면은 깔끔하겠네. 그리고 신발. 신발은 이제 그래도 알리스타도 있고 하니까 도발도 있고 이거를 좀 빨리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좀 뭔가 압도적으로 바르고 있을 때는 진짜 짜오가 궁템 심하게 가면은 그냥 심하게 찍힙니다. 상대가 무조건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닭이나 먹어야겠다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시바나. 아 참, 뭐야 이거 정말 큐 실패? 장을 물리쳤다.
트리플 킬! 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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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미 늦었지만 실패. 아 이번에도 포식을 못 잡았네. 짜오가 평평으로 에어본 띄우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봤네. 아 솔랭이선 좀 이런 거 하기가 힘드네요. 너무 빨리빨리 끝나는 게 대다수라. 아 아무튼 짜오 정글 플레이였습니다.